지게차 안전운전에 대한 1분 동영상입니다. 아주 짧죠? 사고라는 거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. 이미 아차 그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. 항상 지게차뿐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도 안전운전을 하셔야 돼요. 항상 긴장감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이곳은 이제 옆으로 갈라져갖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곳인데, 저 앞에 이제 신호가 지금 동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어요. 저는 이제 그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풀 악셀을 치고 나가고 있는데, 이런 곳에서는 약간 속도 줄여주셔야 돼요. 신호를 못 받더라도. 근데 갑자기 여기서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좌측에 두 차가 지금 들어오죠.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. 이 지게차는 앞에 지게발이 2m나 나가 있어요. 이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. 안전운전 합시다. 제발.